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시와 경제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8월 2일 금요일이 되겠죠. 네, 금요일 날 항상 하는 뭐 어떻게 보면 또 한 주를 마무리하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8월의 첫째 주가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이제 하반기에 부동산 시장 흐름 이런 쪽에 관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청약시장 굉장히 뜨겁잖아요. 그리고 서울을 기점으로 해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국면이고요. 그리고 곳곳에서 신고가가 터졌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택가격이 높아지다 보니까 공급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는 여러 가지 뭐 대책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비아파트 시장이 너무 위축이 되다 보니까 시장의 활성화 그리고 또 비아파트의 수요 분산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다 보니까 아파트 시장의 매매가, 전세가 뭐 이게 계속적으로 불안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투자들 하실 때 여러 사업지들 많이들 보고 계시잖아요. 사업지 중에서 뭐 오늘 중구 쪽에 있는 그런 사업지들도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전반적인 내용들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 시작하는 이 도시와 경제 라이브 여러분들 화면 보이시면은 한번 공지를 할 텐데 요즘 많은 분들이 그래도 뭐 접속도 해주시고 뭐 제가 생각하고 있는 목표점도 있는데 그런 곳으로 해서 열심히 다가가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뭐 여러분들 혹시라도 좀 실시간으로 또 요즘에 시의성이 중요하잖아요. 그 시장의 대응을 바로바로 하기 위해서는 즉각 대응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대응을 하기 위해서 저희 그 도시와 경제 유튜브 채널하고 함께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라이브로 진행을 하는데 매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오후 12시 점심시간대 진행을 합니다. 물론 아침 일찍 또 퇴근길에 해달라는 요청들이 많기는 한데 제가 유튜브가 제 본업은 아니기 때문에 뭐 다양한 일을 해야 돼서 요 시간대 최대한 맞춰서 여러분하고 소통을 하려고 하니까요. 잘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오타가 좀 났는데 월요일, 이게 화요일이 아니고 수요일, 금요일입니다. 월요일은 제가 하고요. 또 수요일은 김예림 변호사님께서 그 재개발, 재건축, 시장 동향들 뭐 이런 것들 체크해 드리고요. 화요일이 아니라 금요일 날도 제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뭐 다양한 콘텐츠가 있게 되면은 뭐 요일이 더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단순히 이제 웹상에서만 만나는 게 아니라 실제 대면을 희망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리고 상담을 희망하시는 분들 많아요. 상담을 신청하시려면은 여기 문의 번호 나오시죠? 02-702-6888, 02-702-6888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8월 2일 도시와 경제 라이브, 점심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 요 아파트 거래량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 요 아파트 거래량 중에서도 눈에 띄는 것들이 있어요. 눈에 띄는 것들이 어떤 거냐면, 30대가 가장 아파트를 거래를 많이 한다. 그리고 보통 결혼 전으로 보는 분류가 20대, 30대 뭐 요 정도로 생각들을 하잖아요. 20대하고 30대가 소위 그 부동산 시장에서 매수의 큰 손이다라고 평가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뭐 상담도 하고 대면을 하시는 분들도 보면은 뭐 20대, 30대, 40대 요 정도 층들이 가장 많이 상담 신청도 하시고 대면에서 만나 뵙기도 하거든요. 뭐 20대 분들 같은 경우는 요 어머니들, 아버지들하고 50대, 60대 분들하고 같이 참여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거래량들이 이게 30대하고 20대들이 많이 거주를 한다. 특히나 20대, 30대들 그 전세 사기 여파들이 있었잖아요. 굉장히 힘든 시간을 겪었고 이거 전월세 특히나 뭐 전세 시장이 불안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차라리 그냥 집을 사야 하는 게 제일 안전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20대 30대들도 매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요즘에 이제 연령대별로 봤을 때는 30대하고 이제 20대가 이제 30대 넘어가는 구간들 되겠죠. 요 분들이 주요 그 수요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전히 40대하고 50대도 좀 주택을
보유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고, 요 이제 40대, 50대, 60대 층들 같은 경우는 투자에 대해서 이제 좀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뭐 공급 부족에 대한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요즘에 거래량도 최근 들어서 6천 건을 돌파하는 그런 상황들도 연출이 됐었죠. 자, 이제 수도권들 보면은 이 연령대별들 이렇게도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서울 같은 경우도 30대가 가장 높고요. 인천 같은 경우는 뭐 40대, 그 다음에 경기 이런 쪽도 이제 30대가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요 30대들이 집을 가장 많이 사고 있는 그런 구조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그 전국 주택가격 동향들을 살펴보더라도 지금 서울의 주택 매매 가격이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수도권하고 또 뭐 인천 검단 쪽으로 거래량이 늘어난 게 서울의 주택가격이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어요. 특히나 뭐 전달 대비했을 때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지금 그 주택가격이 이번 주 보니까 서울이 0.28% 상승을 했더라고요. 그 전주는 0.38% 정도가 상승을 했는데 그 상승폭이 2021년 11월 그때 당시 0.55% 정도 상승했었는데 그때 이후로 최대 상승폭이다. 그래서 상승폭들을 가져왔는데 이런 상승폭들 20대 30대들이 매입들을 많이 하고 뭐 넓게 40대까지도 많이 매입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 가격들을 뭐 갖고 오면서 상승을 많이 했던 곳들 곳들을 보면은 뭐 신축에 대한 주택들 이런 선호도들이 높은 것으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젊은 세대들이 신축 아파트를 굉장히 선호를 하거든요. 예전 같은 경우만 해도 재건축 아파트라든지 또는 구축 아파트에 들어가서 오랜 기간 거주를 하면서 주택가격 오르는 것들 자산가치 상승 기대를 했었는데 요즘엔 젊은 사람들이 혹시라도 뭐 투자를 한다고 해도 신축에 거주를 하면서 구축 아파트에 투자를 한다든지 신축 주택을 매입을 해서 투자 운영을 한다든지 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런 그 상승폭들이 나왔는데 5년 이하의 신축 아파트들 보면 상승폭들을 보면 한 1.03% 정도가 상승을 했거든요. 굉장히 높은 수치예요. 근데 5에서 10년 이하의 준신축 같은 경우는 0.86% 정도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20년 정도 초과된 구축 아파트가 0.46%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신축 아파트를 선호를 많이 한다. 물론 재건축 아파트는 상승폭이 또 이제 투자 대안이기 때문에 좀 다르겠지만 재건축이 안 되는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 투자 시장, 실거주 시장에서는 조금 의미를 좀 잃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축하고 구축의 상승폭 자체가 보면은 지금 한 두 배 정도 차이가 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신축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단순히 그 공급 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젊은 세대층 자체가 그 뭐 신축 가격을 뭐 굉장히 선호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리고 청약 시장 같은 경우도 뭐 약진들이 일어나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축 아파트가 많은 지역들이 있죠. 강동구에 있는 아파트, 강동구에 있는 아파트 거래량도 보면 가장 많은 거래량들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여기 신축 아파트가 많이 포진되어 있는 이 강동구 지역의 거래량 추이가 보더라도 가장 높으면서도 요 5월 들어서는 급격한 인상들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신축 아파트, 신축 아파트에 대해서 선호를 하는 그런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을 한번 보면은 신축 아파트를 왜 이렇게 좋아하냐? 지금 굉장히 지금 설계가 좋아지고 인테리어 같은 게 현대적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최신 트렌드를 반영들을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형태로 설계를 하고 또 실용성도 키우고요. 인테리어도 최근 트렌드. 그러니까 뭐 요즘엔 거실을 좀 넓게 하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주방 같은 경우도 뭐 여러 그 시설들이 신규 모델들이 들어오면서 계속적으로 좀 편리성이 좋아졌죠. 거기에다가 지금 뭐 스마트홈 같은 경우도 연결되어 있는 그런 인테리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인테리어들이 이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 전기 값들 너무 급격하잖아요. 그리고 또 전기를 많이 쓰고 있는 요즘 시대 안에서는 그 에너지에 대한 그 효율성 요 부분도 중요하거든요. 그 에너지 기술들도 좋아지다 보니까 기술이나 자재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에너지 효율도 좋아지고요. 단열재 같은 것도 좋아지죠. 그리고 뭐 창문이라든지 냉난방 시스템들이 최신식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에너지의 효율성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신축 아파트의 가장 메인이라고 볼수 있는 거는 커뮤니티가 굉장히 좋아졌죠. 예전에는 뭐 주차 하나 하는 것도 힘들었는데 요즘에는 주차는 뭐 지하로 다 들어가는 거는 뭐꽤 오래전 일이고요. 뭐 골프, 수영장 이런 것들도 대부분의 신축 아파트에서는 구성이 되고 있죠. 밖에 나가면은 뭐 PT 한번 받고 헬스장 뭐몇번 다니고 해도 굉장히 높을 텐데 이 아파트 안에서 이런 커뮤니티를 가져오는 거죠. 그리고 애들 놀이 시설이라든지 단지 조경들 이런 부분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편의 시설들이 올라가서 생활의 질이 올라갔다. 그리고 지금 요즘 참 세상이 어렵고 무섭잖아요. 그 안에서 보면은 신축 아파트는 보안이라든지 안전성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뭐 CCTV는 기본이고 디지털 도어락이나 출입 통제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신축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커졌다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단지 설계도 잘 해가지고 뭐 위에 이제 녹지 공간이라든지 그 단지 내 도로 이런 것들도 안전하게 잘 갖춰졌고요. 그다음에 방음벽 같은 경우도 소음들이 잘 차단된 것들 볼수 있겠죠. 그리고 자산 가치, 요즘 신축 아파트가 공사비가 올라가다 보니까 신축 아파트의 프리미엄이 굉장히 크게 생겼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전세라든지 월세를 활용할 때도, 수익률, 뭐 이런 것들도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특히 뭐 회사가 좀 많거나, 또는 뭐 고등학교들이 가깝게 인접되어 있는 곳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런 임대 수익도 높게 가져올 수 있다는 게 긍정적으로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구축 아파트 매입을 하셔가지고 운영하시면서 힘드신 분들 같은 경우, 이거 장기적으로 수선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었거든요. 뭐 보수 비용들, 이런 것들이 많이 들었는데, 그래도 뭐 일부 들어가긴 하겠지만, 10년 정도까지는 그렇게 큰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것들이 요 신축 아파트의 특징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 사실 개발 과정, 건설하는 과정에서 법이 굉장히 좀 까다로워졌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건축법들이 적용되고 그다음에 허가나 소방 안전, 구조 안전 이런 부분들도 뭐 충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에서 경고함들이 있다. 물론 코로나 시기 때 의사소통이라든지 자재비 인상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신축 아파트가 정말 엉터리로 진 아파트들도 많은데 그래도 좀 신축 그렇게 뭐 하자가 있는 아파트 빼고는 그래도 이런 허가들을 잘 맡은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 신축 아파트가 최근 트렌드들을 잘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신축 아파트 선호세들이 큰데 그런 선호세들을 뭐 MZ 세대들이 가장 뭐 희망을 하고 이런 아파트 중심으로 청약 열기가 뜨겁게 올라가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